네, 안녕하세요. 골프 실험실입니다. 자, 오늘은 어떤 실험을 해볼까요? 오늘은 이제 무광볼과 네. 유광볼. 네. 네 과연 네,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스윙 로봇 테스트와 네. 이제 또 퍼팅 로봇으로 네. 한번 테스트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요즘에 또 무광볼이 컬러가 예쁜 공들이 많아가지고. 그렇죠, 이쁘죠. 네, 네, 많이들 치시는데 네.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네.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. 드라이버 클럽 스피드 100마일로 네. 유광볼과 무광볼을 네. 쳐서 이제 뭐 비거리나 스핀 양 등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. 근데 거리는 사실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. 비거리에서는? 네, 비거리는. 한번 아닌가요? 보시죠. 이렇게 또 틀리나. 이제 무광으로 세 개 쳐볼게요. 네, 세 알씩 유광볼과 무광볼을 다 쳐봤는데요. 이 실험 결과가 어떤 좀 차이가 있나요? 일단 뭐 프로님께서 예상하신 것처럼 네.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. 로봇 테스트 했을 때는 네. 백스핀 양도 거의 차이가 없고요. 네. 그리고 볼 스피드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고 뭐 캐리비 거리는 뭐 아예 1m도 차이가 안 나고요. 그러게요. 뭐 탄도나 뭐 방향이나 이제 모든 면에서 크게 이제 차이는 없다. 무광과 유광이. 네, 이번에는 저희가 퍼팅을 할 때 공의 차이에 따라서 유광인지 무광인지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. 네. 무광이 10cm 정도 덜 굴러갔어요. 네. 네, 무광이 확실히 좀 구름이 덜했는데 네. 타사 브랜드도 똑같이 무광이 좀 덜 그러나요? 모델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이런 그 광택 때문에 그러는지를 한번 네. 타사 브랜드를 한번 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네. 그 매트한 느낌이 좀 많이 들면 들수록 약간의 이제 비거리 차이가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. 14cm 정도? 네, 저희가 실험을 다 맞춰봤는데요. 네.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었죠. 그렇죠. 거의 아예 없었다고. 네. 스핀 양이나 비거리도 큰 차이가 없었고요. 네. 그런데 퍼팅을 했을 때 좀 차이가 확실했어요. 네. 퍼팅을 했을 때 좀 적게 난 건 한 6cm 정도 차이가 났고요. 네. 좀 많이 난 건 14cm 정도 차이가 났는데 네. 근데 10m 이상이나 20m 정도의 롱 퍼팅을 할 때는 네. 그 정도 차이가 이제 훨씬 더 심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네. 제가 그걸 살짝 역이용해가지고 레슨 갔을 때 이제 계속 지나가시는 분들 계시면 네. 무광볼을 딱 드리면 되겠네요. 그렇죠. 이제 뭐 세게 빡빡 때려가지고 네. 이렇게. 그래도 좀 덜 가니까. 네. 자신감이 충만하신 분들한테는 네. 무광볼로 이제 그렇게 치면 조금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을 테고. 이거 괜찮은 것 네. 같아요. 또 굉장히 좀 빠른 그린에서는 네. 무광볼을 치면 이제 스트로크를 좀 자신있게 하셔도 네. 예, 좀 과하게 안 굴러가기 때문에 네. 잘 적절하게 네. 이용하시면 좋을 네.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드라이버 거리 차이는 크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퍼팅을 했을 네. 때 좀 무광이 덜 구르고 네. 유광이 더 많이 구르니까 그 스타일에 맞게 선택을 네.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골프 실험실 오늘 저희가 유광볼과 무광볼의 거리 차이를 알아봤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. 제가 실제로 퍼팅을 했을 때 그날따라 홀이 이상한 데 있었거든요. 마운틴 네. 쪽에. 제 볼은 올라가다 섰어요. 그런데 동반자 볼은 올라가다 다 내려오더라고요. 그래서 동반자들이 무슨 볼 쓴 거야 하면서 그때 무광볼의 어떤 강점을 알았는데 네. 다만 오늘 실험실 결과를 보니까 이 유광볼과 무광볼에서 뭐 드라이버나 이 클럽에 따른 거리 차이는 없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, 위원님. 이 내리막일 때는 무광을 쓰고 네. 오르막일 때는 유광을 쓰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원볼룰이 있는 거예요. 네. 예, 예. 원볼룰은 볼을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 유리하게 바꿔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. 네. 저 실험을 통해서 봤을 때는 사실은 빠른 길일 때는 무광이 낫고 느린 길일 때는 유광이 낫습니다. 네.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은 실험이 아닌가 싶습니다.